당근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는 요리 하나 소개할까요? 먹자마자 아 맵다. 근데 해물이 정말 많이 든 것 같아. 해물 진짜 많이 들었어. 저희는 커스커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커스커에서 엄청 많은 걸 한꺼번에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들이 재구매 상품이고요. 그래놀라인데 고래밥이랑 단지. 어쩌다가 신기한 상품이나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보거나 먹어보는 정도로 커스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코츠라면, 일본 돈코츠라면. 사발면이네. 저희 거가 좋은 게 뭐냐면 이거 머리카락이 절대 안 껴요. 그래도 커스코는 워낙 다양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식품들을 매주 내놓기 때문에 처음 본다. 언제나 저의 리뷰는 즐겁기만 합니다. 야매주부. 여러분들 혹시 매운 갈비 좋아하시나요? 커스코에는 몇몇 유명 브랜드가 있는데 궁제품 저희가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대구에 가면 매운 갈비찜집들이 즐비한데 매운 갈비찜이 그리우시면 궁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먹자마자 아 맵다 저절로 나오는 짜증 섞인 투덜댐이 두 번째에는 부드럽다로 변하게 됩니다.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이고요. 매워서 뒤질 것 같다면서도 매운맛 찾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매운데 달어 단맛 싫어하시는 분은 또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추천하는 궁제품이 있는데 무국 소고기 무국인데 맛있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가 자주 구매하는 재구매 순위에 올라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셨대. 그럼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뻥치시네. They don't need to know. 오랜만에 커스코 밀키트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물 누룽지탕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중국집에 가서도 너무 비싸서 망설여지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커스코 제품치고 싸지 않은 가격대지만 먹을만합니다. 양도 푸짐하고요. 캠핑 갔을 때 딱 캠핑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던. 커스코에 가면 늘 째려만 보다가 사오지 못한 제품이었는데요. 째려만 봤던 이유는 늘 그렇듯이 가격이죠, 뭐. 문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해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생긴 거는 그냥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조개도 너무 실해. 실하고 싱싱하고 그리고 문어가 너무 맛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근데 해물이 정말 많이 든 것 같아. 해물 진짜 많이 들었어. 그리고 해물 상태가 좋아. 우리가 살 때 전복이 막 움직이고 있었거든. 문어, 가리비, 꽃게, 바지락, 새우, 전복. 근데 이건 세척을 하고서 먹어야 돼. 구독을 눌러주세요. 커스코 리뷰를 하면서 굳이 당근을 소개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저희는 커스코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야채와 과일이 정말 맛있고 싱싱합니다. 특히 야채 중에는 당근과 양배추를 칭찬하게 됐는데요. 당근과 양배추는 메인 요리가 아니다 보니 너무 많은 양으로 구매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근과 야채를 많이 먹는 요리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야채 중에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항암, 항염, 노화 방지,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김치로도 알려져 있는 당근 라페입니다. 먼저 소금을 넣고 약 10분여간 절여둡니다. 그런 다음에 국물을 꼭 짜줍니다. 제일 먼저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가급적 고급 올리브 오일을 넣어야 맛과 풍미가 살아납니다. 참고로 야매집을 사이트에 가면 스페인 최고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발사믹 식초, 그리고 코스코 제품이죠. 레몬 100% 주스, 디종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도 하죠. 후추와 알룰로스로 마무리합니다. 양념의 용량은 당근 하나에 한 수저씩인데요. 저희는 당근 두 개를 사용해서 두 번씩 넣었습니다. 당근을 하루에 25g씩만 매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에서 32%가 감소된다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보고했습니다. 양배추 라페도 만들어 볼까요? 방법은 같습니다. 똑같이 올리브 오일 넣고 화이트 발사믹, 레몬 주스,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넣고 후추와 알룰로스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빵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야매주부. 어 이거 있다. 어 이것도 이거 찾았는데. 그래. 우리가 엄청 진짜 맛있게 먹은 거거든요. 별로 안 맛있던데. 이거 아빠 다 먹었잖아. 아유 이놈들 표정 좀 봐. 집에서 데일리로 먹기 좋은 와인 하나 소개합니다. 성시경 유튜브에 먹을 텐데라는 방송이 있어. 근데 거기에 배우 하정우가 초대돼서 이제 술 얘기를 했는데. 하정우가 좋아하는 와인이 여기에서 파는데 15,000원이래. 그 코스트코에서 15,000원짜리 화이트 와인 있어. 예, 말보로 예, 뉴질랜드 예, 화이트 와인. 가격이 올랐어. 11,390원. 배우 하정우님이 이거를 100개씩 사가지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100병 시켜다가 쟁여놓고. 그렇죠. 뉴질랜드산이고요. 말보로 쇼비뇽 블랑. 배우 하정우님이 사랑하는 와인입니다. 가격은 11,390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강아지들은 수영을 안 배워도 개 헤엄 정도는 아주 잘하나 봐요. 우리 집 개념스키는 아직 헤엄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수영을 잘하는지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리키 화이팅! 어떻게 아이고 밀키 살려! 우리 밀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밀키! 어떻게 아우 저 개념스키 저거 수영도 못하네. 아유 저거 매달려 있는 꼬라지 좀 봐. 저거 아유 없어 보여. 아우 창피해. 누가 볼까 무섭네. 아우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